조코비치 윈블던 우승이 너무 당연해 보인다고요? 천만에요. 저는 알카라스에 걸겠습니다. 키키올릭입니다. 윈블던을 맞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4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가장 오래됐고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알아주는 윈블던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올해만큼 윈블던 남자 단식에 대한 설레임, 기대감이 약한 때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메이저 최다 우승의 사나이 노박 조코비치의 우승 가능성이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윈블던 이러면 안 되죠. 연중 최고의 메인 이벤트가 이렇게 싱거운 예측으로 가면 안 되겠기에 저는 과감하게 조코비치가 우승 못한다에 걸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재밌죠. 자, 이 영상에서는 우승후보 0순위 조코비치의 대진표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 순위인 알카라스의 대진을 상세히 분석하겠습니다. 결승에서 만난다면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를 예측해보겠고 이 둘의 결승 맞대결에 스크래치를 낼 수 있는 복병들은 누가 있는지 파악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자단식 뉴 빅3의 윈블던 전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코비치는 롤랑가로스에 이어서 이번에도 완전 꿀대진 받았습니다. 하늘이 조코비치의 메이저 최다 우승 경신을 돕는 것 같은데요. 1회전부터 3회전까지 아주 무난한 대진을 받았고요. 사실 조코비치한테 가장 큰 위협은 8강 이후가 아니라 첫 주차에 서브가 강한 복병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잔디가 1주차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을 때 조코비치의 움직임이 약간은 둔해질 수가 있고요. 컨디션이 최고조로 아직 올라오지 않았을 때 가끔, 아주 가끔 이변의 희생양이 될 수 있었거든요. 자, 2016년 32강전 샘 퀘리전이 아주 대표적인 경기였을 겁니다. 자, 하지만 이번 대진으로 보면 1주차 아주 스무드하게 지나갈 수 있을 듯하고 16강전부터 이제 서서히 조코비치한테 한 세트를 가져올 수 있는 후보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무세티보다는 후르카츠가 올라올 수가 있고요. 실제로 조코비치에게 조금 더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대로는 후르카츠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후르카츠는요, 뭐니뭐니 해도 로저 페더러가 윈블던 마지막 패배를 당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8강에서 루블레프가 올라온다면 루블레프의 단선적인 공격 방식으로는 도저히 잔디코트의 마술사 조코비치를 5세트 경기로는 잡을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이 섹션에 복병으로 도사리고 있는 니키리오스와 알렉산더 부블리크가 8강에 올라온다면 조코비치와 조금 더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지난해 윈블던 준우승자 키리오스는 올 시즌에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상태고요. 부블리크가 비록 잔디코트 워밍업 대회인 할레오픈에서 깜짝 우승을 했지만 과연 메이저 5세트 경기에서 변칙 플레이로 조코비치를 끝내 이겨낼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준결승전 역시 캐스퍼 루드, 잔디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선수이기 때문에 롤랑가로스 결승전의 그 선전을 다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섹션에 오히려 야닉 시너가 4강에 올라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4강까지 올라온 야닉 시너라면 조코비치와 아주 좋은 승부가 가능합니다. 작년 윈블던에서 유일하게 조코비치를 풀세트까지 몰아붙인 선수이기도 했죠. 조코비치로 하여금 시그니처 샷인 오픈 스탠스 백핸드 패싱 샷을 치게 하고 9대의 길이길이 남을 슈퍼맨 자세를 만들어준 강력한 적수였습니다. 다만 여전히 몸 상태, 부상에 대한 의문부호가 강하게 따라붙는 선수라는 점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승전 알카라스인데요. 클레이에서 물리친 알카라스를 조코비치가 30대 중반에 가장 압도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윈블던에서 이기지 못할 이유를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1번 시드이자 우승후보 2순위 알카라스 대진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솔직히 2회전 밀러 빼고는 다 까다로운 상대입니다. 1회전 상대치고 서브와 잔디 경험이 많은 제레미 샤르디는 뭐 조심해야 될 친구고요. 3회전 제리, 롤랑가로스 전후에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장신의 강서버입니다. 알렉스 디미노, 잔디에 특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윈블던에서 복병으로 불릴만 하고요. 특히 디미노보다 19번 시드인 알렉산더 즈베레프가 올라올 경우에 그 골치가 더 아플 것 같습니다. 즈베레프가 발목 부상 이후에 서서히 상승 곡선을 그려왔는데요. 이번 윈블던에서 다시 작년 롤랑가로스 4강전 때 모습을 되찾는다면 알카라스보다 즈베레프가 결승에 올라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8강전 룬의 4강 메드베데프 산 넘어 산입니다. 물론 이 선수들이 다 이변의 희생양이 되지 않고 올라온다는 법은 없지만
이 정도 대진표는 1번 시드, 톱 시드가 받을 수 있는 최악의 대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알카라스가 이 난관들을 뚫고 올라오면 조코비치와 아주 재미있는 승부 벌인다에 한 표 던집니다. 자, 단언할 수 있는 건요, 롤랑가로스의 악몽이 재현되지는 않을 것이란 점입니다. 자, 지나치게 긴장한 나머지 조코비치와 제대로 된 승부를 채 버리기도 전에 몸이 마탱이 가버리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윈블던이기 때문에요, 롤랑가로스 클레이에서처럼 피지컬의 극한을 시험받는 그런 치열한 랠리 대결이 펼쳐지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심리적으로 이번 윈블던만큼은 알카라스가 확실한 언더독이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알카라스가 롤랑가로스에서 극도의 긴장감을 가진 결정적인 이유가 당시에 알카라스가 조코비치를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는 주변의 평가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알카라스가 결승에 오른다면 잔디코트에서의 경험과 테크닉적 우위, 뭐 이를테면 잔디코트에서 훨씬 더 중요한 그 서브와 리턴, 무브먼트 등에서 조코비치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지만 도전자로서 잃을 게 없다는 알카라스의 멘털, 그리고 현존하는 최고 속도와 파워를 자랑하는 강력한 포핸드를 기반으로 한 매우 공격적인 잔디코트 테니스를 펼쳐서 조코비치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연초에 4대 그랜드슬램 대회 우승자를 예측했는데요, 이미 두 개 맞았잖아요. 조코비치, 알카라스, 메드베데프였는데 이제 세 번째 예측에 도전하겠습니다. 처음에 찍은 정답 바꾸면 틀리는 법입니다. 저는 원한대로 알카라스 윈블던 우승에 걸겠습니다. 알카라스와 조코비치의 결승전 드림매치가 성사되면 좋겠지만 안 그럴 확률도 있습니다. 복병들에게 발목을 잡힐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윈블던 남자 단식에서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복병들을 소개합니다. 자, 첫 번째 복병, 서베스찬 코다 꼽겠습니다. 자,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죠. 코다가 호주오픈 32강에서 당시 최고 컨디션의 메드베데프를 3대0으로 때려잡을 때 저는 당시 호주오픈에서 누군가가 조코비치를 위협할 수 있다면 코다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자, 코다는 손목 부상에서 벗어나서 잔디코트 시즌에 컨디션을 회복을 했고요, 퀸스오픈 4강에서 비록 알카라스한테 2대0으로 완패했지만 196cm의 강서브, 젠디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라운드 스트로크, 또 벌크업을 해서 파워까지 업그레이드한 코다의 하반기 대약진을 예감합니다. 그 시작점이 윈블던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저는 알카라스의 4강 대진이 메드베데프가 아니라 코다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합니다. 자, 물론 1회전 왼손잡이 베젤리와의 대결부터가 고비가 될 것이지만 코다의 지금 테니스는 조코비치를 제외하면 그 누가 와도 해볼만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시즌을 통째로 날렸지만 키리오스의 윈블던 경쟁력 아무래도 무시할 수 없겠죠. 부상이 또 도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조코비치의 8강 상대는 루블레프보다 키리오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야닉 시너가 있습니다. 시너는 사실 올해 호주오픈부터 인디언 웰스 마이애미까지 가파른 속도로 정상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자, 특히 인디언 웰스 4강, 마이애미에서는 알카라스를 꺾고 결승까지 올라서 준우승을 차지했죠. 여세를 몰아서 클레이 시즌에 큰 기대를 모았지만 컨디션 난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딱히 큰 부상이 있었던 게 아니라서 더 답답했죠. 잔디 시즌 워밍업 대회에서도 기권을 하면서 우려를 더욱 키워가고 있습니다만 1회전 아르헨티나의 세론둘로전 고비만 넘는다면 시너에게는 매우 괜찮은 대진표가 주어져 있다는 점을 위안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자 단식은 시비용텍, 사발렌카, 리바키나 빅3 가운데 누가 웃을지가 여전히 관심사인데요, 일단 대진표상으로 시비용텍이 유리하게 받았습니다. 자, 결승전까지 이렇다 할 위협적인 선수가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비용텍은 윈블던의 성적이 뭐 32강 이상 못 갔을 정도로 저조했죠. 그리고 특히 직전 워밍업 대회에서 복통을 호소하면서 기권한 점도 컨디션 유지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 컨디션이라면 디펜딩 챔피언 리바키나가 우승후보일 순위로 꼽혀 마땅합니다. 윈블던 잔디에서 리바키나의 파워서브는 정말 어마어마한 무기였습니다. 다만 롤랑가로스에서 바이러스 질병을 이유로 기권한 다음에 기세가 큰 폭으로 꺾였습니다. 대진도 8강에서 지난 대회 준우승자 온스 자베르, 4강 사발렌카, 결승 시비용텍이라는 첩첩산중입니다. 사발렌카 역시 대진이 만만치가 않은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요, 16강전에서 롤랑가로스 준우승자인 무호바를 만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남자 선수 같은 테크닉이 화려한 무호반은 롤랑가로스보다 윔블던에서 전통적으로 더 강한 면모를 보였고요. 8강에 두 번이나 갔습니다. 이번에도 사발렌카의 파워테니스와 아주 호각의 대결을 펼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윔블던은 여자 빅3를 위협할 꽤 그럴듯한 대항마, 복병들이 있습니다. 한때 윔블던의 여왕이었던 페트라 크비토바를 일단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크비토바는 2011년과 2014년 전성기 때 두 번의 윔블던 우승을 차지했고 왼손잡이 서브와 플랫썸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바탕으로 해서 윔블던에서 원래 강합니다. 올 시즌 크비토바의 성적을 찬찬히 살펴보면 윔블던에서 이를 낼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자, 마이애미 오픈 결승전에서 예상을 뒤엎고 리바키나를 잡고 우승을 차지했고요. 잔디코트 마지막 워밍업 대회인 베를린 오픈에서도 우승을 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전문가들은 빅3 다음으로 크비토바의 우승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스타펜코가 있네요. 자, 버밍엄 잔디 대회에서 크레지코바를 꺾고 시즌 첫 번째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9월 코리아 오픈 때만 되면 한국을 찾는 오스타펜코가 다시 한번 메이저 대회에서 강력한 포스를 뿜어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윈블던 내일 밤 시작됩니다. 센터코트 첫 경기, 역시 디펜딩 챔피언이자 역대 남자 단식 최다 우승 타이 기록에 도전하는 조코비치가 문을 열게 됩니다. 자, 이번 윈블던 조코비치에게 두 가지 기록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리 코트의 그랜드슬램 통산 최다인 24번째 우승과 타이. 또 한 가지 더 의미로운 것은 로저 페더러가 보유한 남자 단식 최다 8번 우승과 동률을 이루는 것입니다. 윈블던은 대대로 시대가 낳은 최고의 선수가 왕좌에 오르는 대회였습니다. 로드 레이버, 지미 코너스, 비웨른보리, 존 맥켄로, 샘프러스, 페더러 그리고 조코비치가 지난 10년 윈블던의 지배자였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조코비치가 우승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가장 높지만요. 개인적인 바람으로 윈블던이 새로운 황태자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150년 최고 역사를 자랑하는 윈블던의 미래가 밝을 수 있을 테니까요. 36살을 넘긴 조코비치의 우승 가능성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은 윈블던,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차세대 선수들이 윈블던 잔디 적응력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윈블던 개막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